옛날엔 몰랐어. 더위에 막뭐 더위에 먹어서 막 지친다는 거. 근데 뭐 요즘에 진짜 나막 숨이 막혀. 산에 가고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집안에서 찬밥 신세? 찬밥 신세라 그래야 될까? 왕따 신세라 그래야 될까? 찬밥 플러스 왕따 신세를 딱 쥐고 있다. 네, 맞아요. 진짜 막 무슨 부엌대기 같이 이렇게 막 천덕거려서 지내고 있어요. 내가 이 집안을 지키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나와야 되나? 네, 정말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신랑도 신랑이지만 고부 간의 갈등? 그렇게 고부, 어머님은 오히려 괜찮으시고, 우리 아버님이 너무 생각이 세셔가지고. 그럼 고부 간의 갈등이 무슨 간, 무슨. 무슨 간의 갈등? 고부는 이제 어머님하고 어어. 동생인데, 이제 고부라기보다는 아버님이. 시부 간의 갈등?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결혼할 때 제가 이제 사주, 그 궁합 같은 걸 봤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아버님하고 저희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때부터 집에 사람이 잘못 들었다고. 저한테 막 이제 그 탓을 막 하시면서 제가 뭐밥 먹는 것만 봐도 뭐라 그러고 너는 이 집안에 들어가지고 밥이 넘어가냐고 그러고 막 잠을 자고 있으면 잠잔다고 뭐라 그러고 뭐 화장을 하면은 뭐 오지 뭐 물어 아 진짜 막 순두부식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겠다. 왜냐면 순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게말 들었으면 아니라 문제는 또 피부로 느껴야 되고 몸으로 느껴야 돼. 여기가 쪼여 이렇게 붕어처럼 쪼여 들어가고 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또 자수성가 하신 분이라 네, 그냥.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 사람이 잘 들어오면 돈이 벌리고 사람이 못 들어오면 돈이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가 사장님 같은 경우가 또 이런 걸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결혼 그 해서 언니가 또 시기가 딱그 시기를 맞춘 것 같아. 그 시기가 좀뭐 사업이 안 됐다고 좀 어주 맞아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 언니 탓을 하고 싶은 거 아닌 줄 알면서 탓을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마음이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그게 틀린 거야. 조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걸 자기가 뭐 저겠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유 쟤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닌가. 쟤 시집 와서 우리 아들한테 물려줘서 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훗날에 내가 다망뭐 쟤가 다 여자가 재수가 없어서 뭐 망쳐먹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을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진짜 그 답을 알아요. 아니, 또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얼마 전에 하도 답답해서 남편 그 이제 정확한 태어난 시간에서 한번 좀 따는데 선생님을 좀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처럼 시기가 이게 좀 돈이 생각하는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것도 분명 조금은 있어요. 근데 다 영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 그분이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계시지만은 지금 우리 아버님이 조금 마지막에 사업을 하실 때 2, 3년, 결혼하시기 전부터 3, 4년 전부터 조금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거 맞았어요. 바닥을 치고 있었고, 아버님이 조금 막 사업을 좀잘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진짜 좀 대부분 그래요. 돈이 좀 많이 모이면, 아, 그냥 내 식구들, 우리 와이프가 고생했네, 우리 아들이 고생했네. 그런 게, 아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꼭 옆에다가 누굴 두고, 돈과시를 해, 돈과시. 그게 뭐냐면, 다른 뭐, 세컨이라든지, 그렇게. 저기 그 아버님 회사에 사무실에 예. 한몇년 전에 무슨 경리과장이라고 하시면서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분을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리과장 경리하시는 분이 그 나이 드신 분을 들으시나 했었거든요. 돈은 거기서 새 나가고요. 아버지가 아버님이요. 내가 그 오다나 뭐야, 그게 집중을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 여자가 뭐를 하는 건지, 의처증, 자기 부인한테 하지도 않은 의처증을 갖다 그것다 풀어내고 있으니, 뭐 하나, 어디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 근데 사업이, 뭔 사업이 굴러가요? 그러니까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 매너리 핑계는 개뿔 매너리. 아버지 데리고 전 보러 오지 그랬어. 영감탱이. 잠깐만 하시는 아니에요.
언니 탓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언니가 그때 들어간 건 맞지만 그 전부터 안 됐었고 그냥 어머니 언니는 겉모습만 보고 근데 언니 굉장히 사람이 양심적이네요. 내가 낫다면 이렇게 안 됐나 싶어가지고 걷긴 듯 전 보러 오신 거잖아요. 네. 언니 탓 아니에요. 절대로 언니 사주에 얼굴 자체가 복이에요. 어? 훗날에 그걸 언니가 끌어나갈 거고 신랑이 끌어나갔기 때문에 그냥 한길을 듣고 한길을 흘리실 거예요. 어? 지금 그 아버님께 그 아버님 그 자체에서 운기를 흐트리고 있는 건 아버지예요. 그냥 이런 말 대답 저런 말 하지 마시고요. 좀만 더 참기면 참아주시고 뭐 돈이나 그런 것은 언니가 하나하나 따박따박 그 며느리라도 그런 역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나 잘 세워나가지 않게 지키십시오. 알아듣겠어요?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그는 훗날에 언니가 주도권을 확실히 진다면 그때는 꼬리 내릴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도 언니로 가르치라 들걸요. 네 맞아요. 응? 그냥 속으로는 그런 거죠. 내가 둘째 부인이다. 둘째 부인 속으로 그런 거라고. 속으로. 응? 속으로. 그러니까 그 자리는 누구한테 뺏겨서도 안 될 자리잖아요. 뺏기지 마세요. 알아듣겠죠? 네네. 이거 하라 이것도 내려가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필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